안녕하세요. 아침엔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 있는 길을 보아라. 네가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낙타 같고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성욕에 못 이겨 날뛰는 것 같았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는 순놈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발정기가 되면 그들은 자연히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신발을 벗은 채 목이 타도록 헤매고 다니면서 이방신을 찾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는 아니요, 가망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했으니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다 하고 돌을 보고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다가도 환난을 당하며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한다. 네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만나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너를 구하게 하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네 성에 수만큼이나 많구나. 너희 불만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째서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도 내가 타이를 때 듣지 않았다. 너희는 사나운 사자처럼 너희 예언자들을 죽였다. 내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나 흑암의 땅처럼 된 적이 있느냐? 어째서 내 백성은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가? 처녀가 어떻게 그 폐물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어떻게 그 고운 옷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백성은 까마득하게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구나. 가장 능숙한 창녀도 오히려 너희에게 배워야 하겠다. 너희 옷에는 집안에 침입한 강도의 피가 아닌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묻어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분노를 내게서 돌이키셨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이리저리 바쁘게 쫓아다니느냐? 너희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이집트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아무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시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욕망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내가 내 삶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성욕에 못 이겨 날뛰는 것 같았다. 들나귀가.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24절에서 말하고 25절에서 나는 너에게 신발을 벗은 채 목이 타도록 헤매고 다니면서 이방신을 찾지 말라고 하였으나 야, 너 그만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니요, 가망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했으니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욕망인 거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고 싶은데,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은데 나의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거기까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대상을, 실제 그렇지 않은데요, 만들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같은 일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야 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해.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게 만들 것 같은 대상, 어떤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그 불확실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이 사실은 허무하다, 허망하다, 실제로는 실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네가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를 구할 수 있으면 너를 구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 이렇게 내 삶이 흘러가야 돼 하고 만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벌써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4일이 지나갔습니다. 올한 해도 여러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런 불확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붙들어요. 어느 정도는 뭐 마음의 위안을 줄수 있겠지만 실제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온전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나야. 그럼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요. 근데 나의 원함, 계획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은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거든요. 내 원함, 내 계획대로 다 돼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어떤 허구의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 허구의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붙잡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내 뜻과 내 원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